그런데 그 심장 이식한 병원에서 절대로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. 죽는데 어떻게 수술해 주냐고. 그런데 우리들 병원에서는 그분을 수술을 해서 잘 걸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. 저희 유튜브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는데 심장 이식을 했는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. 미국에서 심장 이식을 한 분이 미국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한국에 와서 제가 고친 예가 있습니다. 큰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, 심장 스텐트를 받아가 협심증이 악화되어 완전히 심장 마비까지 온 분들이 회복이 됐는데 디스크병에 걸렸어요. 협착증이 걸렸어요.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뭐랍니까? 그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.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심장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죠.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잘 걸어 다녀야 됩니다. 매일 열심히 걸어 다녀야 심장이 튼튼해지고 심장마비가 다시는 안 오고 심장의 혈관이 혈액이 공급이 되어서 중풍도 안 오게 되는 거죠. 심장병에 있어가지고 스텐트를 받은 사람이나 심장 이식을 한 사람조차도 우리들 병원에서는 수술이 가능합니다. 심장을 이식을 해가지고 살명을 가지게 됐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.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. 그런데 그 심장 이식한 병원 그래서 절대로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. 죽는데 어떻게 수술해 주냐고. 그런데 우리들 병원에서는 그분을 수술을 해서 잘 걸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. 마비가 풀린 거죠. 심장병도 고치고 척추병도 고치게 되는 거죠. 뭡니까? 심장 수술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척추 수술이 무출혈, 피가 안 나야 됩니다. 그리고 큰 절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작은 절개, 그리고 수술이 길면 안 됩니다. 빠른 시간에 수술이 끝나는, 한국에서는 최소 절개 수술이라고 그러죠. 중국 말로는 미창 수술이라고 합니다. 미세한 상처 수술이라고 그러죠. 영어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스파이널 서지라고 그러고 MISS. 이 우리들 병원에서 하는 최소 절개 무출혈 수술은 심장을 이식까지 해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. 심장을 튼튼하게 고치시려고 하면 척추를 고쳐야 됩니다. 잘 걸어 다녀야 심장이 튼튼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